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마스터 던전이랑 TJ 쿠폰 여러 가지 이제 넥스트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어가지고 짧게나마 휴가 가기 전에 영상 찍고 이제 여러분들 씻고 2시 반 비행기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최초의 마스터 던전 고대의 섬 맵이 총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예, 보스방까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뉘어져 있고, 예,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보기 전에, 하나로 연결되는 아덴월드인데 전체 월드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기간에만 열리는 특별한 전장. 예, 특정한 기간 동안만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뭐 리니지 M처럼 잊혀진 섬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뭐 365일 열리는 게 아니라 기간에만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벤트식으로. 세 번째로는 위험한 비밀을 감춘 섬의 중심부 이제 보스 잡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남부 맹독의 습지.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5시 방향 쪽에 여기가 아마 가장 약한 대로 좀 보여집니다. 몬스터가 좀 약해 보이죠? 외형적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으나 이제 조금 약간 그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몹일 수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부 고대의 숲. 자, 1시 방향 난이도입니다. 희귀가 좀 아이템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네요. 오픈형 필드라서 아마 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난이도 3. 9시 방향, 서부 유적터. 네 번째는 북부, 동력 보관소. 여기가 이제 12시 방향이 신하들의 싸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티 사냥 위주로도 많이 하고 몹이 젠이나 이제 뭐 경험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보스 방향 위에. 여기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장이 여기서 가장 좀 많이 핫할 것 같습니다. 140개 서버가 130개인가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쿠스토르의 제어실. 보스네요. 라울의 벨트, 에르히나의 네크리스, 마르기 깃든 잉크. 벨트 하나에 뭐 옵션치는 잘 모르겠지만은 목걸이나 악세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뭐 제작으로 본다면 한 1억 정도, 최소한 1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쿠스토르 아마 보스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뒤에 그 엄청 물이 내리네요. 약간 기르타스 비슷하게 땅에 약간 박혀 있는 게좀 보여집니다. 워낙에 이게 또 월드 컨텐츠다 보니까 굉장히 몹이 몸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광역기 필살기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TJ 마스터 쿠폰. 클래스 아가시온 장비 복구 유료 장비. 클래스 카드 변경, 아가시온 카드 변경, TJ 마스터 쿠폰. 자, 클래스 카드 변경이나 이제 아가시온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둠페르소나 제외하고는 모든 게다 변신이나 이제 인형이라든가 중복이 있으면은, 도전을 하지 않고 안전빵으로 갖다 이제 컬렉션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그 CMZ 공지 보니까, 제가 지금 아그무늬 빵꾼데 다른 영웅으로 아그문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컬렉션은 100%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TJ 쿠폰 때 방송을 키고 러쉬를 할 거고, 유료 장비에서는 7가오의 팔찌를 러쉬를 할 겁니다. 일단 마스터 쿠폰은 뭘로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지금 오늘 아가씨 온 아침에 패키지로 하나 전설을 뽑아서 지금 중복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신화 인형까지는 11번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더 넥스트 에피소드 보시면은 원래 그 민첩 덱스 찍을 수 있는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총두 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수 같은 부분도 두 가지 클래스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궁수도 할수 있고 석궁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스왑 클래스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땅정이가 좀 상당히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게 일단은 석궁 자체가 저도 좀 관심이 좀 있고요. 지금 뭐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뭐 사실 격수로 맞춰져 있는 것도 있는데 클래스 체인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었던 신규 클래스 석궁으로도 여러분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일단은 지금 신규 클래스 만약에 석궁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 요정 같이 해갖고 스왑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약간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워낙에 근데 처음에는 좋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너프가 되는 게 NC소프트 이제 리니지2의 운영 자체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적지 않아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석궁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르나크의 미궁 심연에 잠들어 있던 미궁의 등장. 네, 굉장히 하이엔드 던전인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생긴 것도 약간 조금 아주 독사같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좀 이거 일반적인 분들은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스파인의 분쟁 시대, 무한의 적이 도사리고 있는 공포의 전장, 클래스 리뉴얼. 새롭게 찾아올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굿쏩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제가 불쏘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컨텐츠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일본 서버 네, 오늘 마제 세트까지 오늘 좀 클리어를 좀 하고 오늘 6춘 부적은 제가 뽑지를 않습니다. 네, 6춘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좀 없기 때문에 아마 더 고층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트라이를 좀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고대이섬 지금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반적으로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컨텐츠가 그래도 몇 개월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상당히 좀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휴가 다녀와서 좋은 컨디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